어쨌든 한화는 약점인 외야를 이명기 선수의 합류로 보다 풍족하게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2월 14일인데요. 오늘 2월 14일, 바로 이 날짜에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FA 이명기 선수 행선지가 한화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바로 찍어서 바로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한화와 NC는 2월 14일 날짜로 이명기 선수를 포함한 2대2 트레이드에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갈 곳이 없었던 이명기 선수의 행선지가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트레이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한화는 NC로부터 FA였던 이명기와 포수 이재용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NC는 한화로부터 2024년 신인 드래프트의 7라운드 지명권과 내야수 조현진을 받게 됐습니다. 일단 한화의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외야를 이명기의 영입으로 보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화 외야에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진했던 이명기 선수의 기록을 보여준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명기의 영입은 한화 입장에선 보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보상 선수가 발생 안 하는 C등급 FA인데 이명기 선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영입을 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화는 최은성 선수를 포함해 이태양, 오선진을 영입하면서 이번 시장의 FA 영입 판도였던 3명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의 FA를 영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인앤트레이드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화는 약점인 외야를 이명기 선수의 합류로 보다 풍족하게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NC 입장에서는 이명기와 함께 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희동과 함께 이명기는 2년 전 방역 위반 사태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NC와 그다지 감정이 좋은 상태가 아니고, 또 김성욱 선수의 제대 그리고 퓨처스 FA 한석현 선수의 영입 등 NC는 백업 외야진까지 풍족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NC는 다른 팀에 비해서 셀러리 캡이 매우 부족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명기 선수와 굳이 함께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라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트레이드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레이드 조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재용과 조현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선수들의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한화로 가게 된 이재용은 1999년생 25세의 포수고요. 군대 문제 역시 해결된 자원입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1군에 데뷔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1군 데뷔 첫 타석을 홈런으로 장식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NC로 가게 된 조현진은 2002년생 22세의 내야수로 올해 프로 3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매우 어린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1군에 데뷔하지는 못했지만 2022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89경기 245타석에 들어서 3할의 타율을 때렸을 만큼 타격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자원이었고, 또 유격수를 포함해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폭이 나름대로 좋은 우투 좌타의 내야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아직 1군보다는 퓨처스 리그에 가까운 선수들로 지금 당장의 화력도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명기 트레이드는 이명기 선수가 한화의 유니폼을 입고 보여줄 활약도 중요하지만 이재용, 조현진 이 두 선수의 성장세,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여름 드래프트에서 NC가 어떤 선수를 지명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트레이드 같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이명기 선수의 트레이드와 함께 저희가 짧게 이렇게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항상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